형, 롤 모바일 해보셨어요? 중대식이 진짜. 니가 모으지게 하는지. 아, 저 닉네임 바꾼다. 닉네임 문제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누가 봐도 중딩이야. 체내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잼향은 숨길 수가 없다고. 몇 살까지 재민이냐고요? 일단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가 재민입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하죠? 본인이 잼민이인지 신경 쓰는 사람은 잼민이밖에 없다. 중딩이면 잼민인가요? 잼민입니다. 우리는 잼민이 아니야. 우리는 약간 초딩이었어. 애들이 그래. 님들은 잼민이 시절 없었나요? 야! 우리 땐 개초딩이었어. 초딩하고 잼민 차이가 뭐냐고? 2000년대 초딩이 초딩이고요. 2010년대, 2020년대 초딩이 잼민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그럼 나 잼민이 아니지. 준년생이니까. 아이, 부부시키 니 값 존나 하네 그냥. 그냥 잼민 시키로 바꾸면 안 되냐? 주둥아, 아직도 음식을 흘리면서 먹니? 할미가 옆에서 보살펴줘야겠다. 아, 대꾸 용돈이나 줘. 이게 요즘 잼민이지. 아, 대꾸 용돈 내줘요. 어? 어, 지금 할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벽 보고 서 있어. 씨발, 누가 때리면 코인 나온대? 내가 주둥이를 이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할미 맘이 너무 아프다. 에, 할머니한테 해준 게 뭔데? 에이, 뭐 바보들 이거. 아, 더러워. 아, 옷 닦는 거 봐. 야, 국룰이지 옷 닦는 거. 항상 고민이라고. 바지랑 티셔츠랑 있어. 뭐가 더 비싸고 뭐가 더 어두운 색인지 고민을 해. 고르는 거지. 아, 오늘은 티에 닦아야겠다. 헝겊되겠다고? 어차피 니들 옷 2, 3년 안 입고 버리잖아. 한 1, 2년 입고 다 버리면서 씨발 무슨. 아, 왜 티에 닦아? 아, 저분 티셔츠 분인데. 아, 에, 광룡씨 어서오고. 아침부터 이게 식상이야. 아이, 안 버려요, 안 버려요. 왜 버려요, 이거. 니들 옷 2, 3년 안 입고 버리잖아. 형, 롤 모바일 해보셨어요? 중대식이 진짜. 니가 모으지게 하는지. 아, 저 닉네임 바꾼다. 닉네임 문제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누가 봐도 중딩이야. 체내 깊은 곳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잼향은 숨길 수가 없다고. 나한테 왜 그래요? 아, 재밌잖아. 관심은 전 연령 다 좋아하죠. 원래 사람은 관종이에요. 존내 관종인데 성인과 잼민의 차이점 뭔지 알아요? 성인은 관심 존내 받고 싶은데 되게 아닌 척하면서 이제 은근슬쩍 은연중에 막 관심 존내 받으려고요. 잼민이는 대놓고 나 관심 좀! 나 관심 좀! 대표적인 성인 관종의 예가 더 최강록씨입니다. 방송에서 어그로는 끌고 싶고 친구들이 알아보니까 닉네임 그냥 병신계통으로 바꿔가지고 개 세 보이잖아요. 아, 그냥 쎄 보여서 지은 거예요? 아, 개쩌시네 그냥. 아, 분위기 내가 이끌었는데 씨, 저 새끼 저거 즐기고 있었네 저 새끼. 아, 저 중등이 새끼 저거 즐기고 있었네. 흐름 또 자기로 타고 지금 온몸에 전율 흐른다 그냥. 어. 진짜 짜린이 지랄 씨. 저분이 원래 저번 달 매니저 보던 사람이거든요? 왜 저렇게 바꿨는지 한번 추론해볼까? 매니저를 보니까 친구들이 유튜브 영상 보고 야! 땡땡아! 이거 네 이름인데 도망 매니저 너야? 존나 쪽팔린 거야! 내 땅에서 억울로 돈 내끼고 댕겼는데 이제 그게 오프라인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슬슬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아, 닉네임 바꿔야겠는데? 어, 옆에 이거 이제 이거 개국공식 마크 그것도 씨발 아까워. 아, 이 닉변을 해야겠다. 더 웃긴 게 뭔지 알아? 저 사람 존나 관청이라니까. 이런 매니저 지원함. 저번 달에 매니저를 90만. 어, 닉네임 최강룡. 방송 3년 봤음 뽑아주세요. 아니, 존나 웃겨, 진짜. 아, 원래 저 사람 저런 이미지 아니었는데. 방송 3년 전에 볼 때는 그냥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어, 성인 되더니 이상해졌어. 저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상해진 건지, 이제 방송 3년 봐갖고 이상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술의 영향인가? 아, 술 때문인가 봐. 내가 보자 술 때문인 것 같아. 저 사람, 페북 친구인데 스토리에 맨날 술 먹는 거 올라와. 그만 먹으러 대뜸 다 달라고요? 아, 제가 왜요? 제가 뭐라고요? 3년 봤으면 친구라고요? 아니요, 제가 나이도 많은데요? 와중에 중딩시키 그냥 무딩이 못했다고 자기의 술을 바꿨다고 전 아쉬워하는데 너의 시대는 지났어. 카페 좀 봐달라고? 왜 또? 중딩시키 매니저 지원합니다. 닉네임 중딩시키 시청자들의 관심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출범 부릅니다. 억울로 준내 끄네 그냥 뒤질라고. 오늘 방송 이렇게 레전드냐고? 진또배기 새끼들만 모여서 그래 오늘. 인사 새끼들 다 그냥 어? 입 주변에 피치라고 그냥 이터니랑 홍대 나가고 왜 그냥 방구석 진또배기들만 남아가지고. 여기 사람들 찐이라고? 야, 원래 찐들이 내 쌍에서 여포요. 나 봐봐 인터넷 방송하잖아. 하나 둘 셋.